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바람의 유적 던전에 와 있고요. 유정은 지난번에 썼죠. 아무튼 왼쪽에 방부터 들어왔습니다. 뭐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해골을 좀 던져서 하트를 회복했고요. 요 녀석들 바닥에 지금 육각형으로 큐브가 그려있는데 뭔가 아이템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 애들 잡아서는 안 나오네요. 설마인데 혹시나. 지난번에 화살을 얻어두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맞아도 그냥 칼로 잡는 게 빠를 것 같네요. 화살로 잡으려면 더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드 루피가 있으면 칼로 먹는 걸 추천하는 게, 이렇게 함정 카드가 섞여 있어도 돌아올 때가 됐는데 위로 가네요. 역시 제일 비싼 게 함정이네요. 지금 이쪽 던전은 좀 이게 흙 같아 보이는데 두더지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땅 파는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떨어질 뻔했네. 화살 세팅했고요. 지금 문 옆에 양쪽에 눈이 있어서. 아이고, 못 맞췄네. 이렇게 맞춰주면 문이 열렸고요. 화살 소급은 확실히 시켜주네요. 귀찮으니까. 화살을 계속 주는 게, 요 앞에 있는 녀석들을 화살로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분신은 여기랑 요 끝에 해서 밟아주시면 됩니다. 두 대, 세 대, 세 대, 세 번. 한 마리당 네 개씩 필요하네요. 지도나 콤파스가 나올 것 같은데, 콤파스 얻었고요. 자, 너는 뭐 해주니? 없네요. 자, 그러면 옆방으로도 여기도 화살을 써야 되는 문이라서 써줬고요. 화살은 많이 주네요. 일단 앞에 있는 돌을 치워야 되니까 분신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좀 이따가 여기 내려갈 때 걸리적거리 되니까 여기도 하나 더 치웠습니다. 자, 밀어주죠. 스위치 잡고 땡기면 열쇠가 떨어지고 있네요. 열쇠를 수거하러
떨어지고 있고요. 이 게임은 떨어진다고 하트가 달지 않습니다. 하트를 다시 회복하고 지금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정중앙은 나중에 가고 모니터가 있는데 일단 급방은 돌아 밀릴 것 같고 이쪽 방부터 가죠. 여기도 열쇠가 아래서 위에서 떨어지나 보네. 아이고 14키로 하는 게 좀 더 편한가. 근데 키 배열이 좀 편하게 돼 있어서. 아이고 니가 거기 저렇게 범위가 넓었나. 아 저러면 안 죽은 건데. 자 일단 스위치를 당겨서 문을 열었고요. 이쪽 스위치는 저쪽 문양에 보물상자가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일단 요 녀석 잡아주죠. 그러면은 위쪽으로 땅 파는 아이템을 언제 주려나 싶긴 한데 이쪽 스위치가 5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3칸밖에 안 보이네요. 가라는 요 녀석이 밟고 있다는 얘긴데 역시나 자 옆에 가서 변신. 전원을 켜주도록 하죠. 길막을 하고 계셔서 치워줘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칼질. 그리고 떨어질 뻔했네. 안 주고 가셨는데 저기 1층에 홀이 있는데 구멍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더 빨랐을 텐데 멀리 돌아갔지. 어린애라 못 잡네요. 자 하트 조각까지 왔고요. 4개가 됐습니다. 저 번개돌이 오기 전에 얼른 나가죠. 열쇠 얻었고요. 자 가운데로 한번 진입해보죠. 하트 귀찮은 해골 녀석들 해골 던지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해골을 해골로 잡는. 여기 동상에다가 화살 4개 받아주고요. 깨어났다. 둘, 셋. 일단 여기로 올라가서 지도개 쳐먹어. 지도 얻었고요. 여기는 그냥 빠르게 지금 열쇠가 두 개 있어서 양쪽 다 갈 수 있는데 일단 왼쪽 먼저 들어온 거고요. 밀리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악마의 소리가 죽어라 죽어라. 포상은 확실하네. 눈 두 발 쏴서 다리 만들었고요. 뭔가 느낌이 중간 보스 느낌인데 일단 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내려가. 나왔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치는 게 좀 때리기가 편하니까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잡았습니다. 해골이 많아서 하나씩 뒤집으려면 귀찮기 때문에 레지관도 쓰고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뭐 다시 봐야 되겠죠. 주는 것도 없네요. 저기 오른쪽 스위치를 눌러야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따라갔는데 아래쪽 문이 열렸네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중간 남쪽 입구 쪽으로 내려오는 느낌인데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 문양이 있는 걸 보니까 구멍이 역시나 있네요. 와, 던전 아이템이 두더지 글러브 얻었습니다. 이제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냥 바쁜 거고. 자, 벤루피 좋네요. 이걸로 빵 사 먹을 거예요. 이번엔 오른쪽 방을 가보죠. 스위치를 땡기면 길이 나오는데 역시나 굴러가라는. 뭐 아무튼 넘어왔고요. 무적의 포지션. 일단 작아지면은 몸이 작아지고 몬스터들한테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탐험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 뭐 스위치도 눌러야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분신은 하나 총 두 개인데 버튼은 4개. 지금 오른쪽 상단이랑 왼쪽 하단은 누를 수 있으니까 여기 누르라고 있는
옥상 같네요. 자, 여기 제일 아래 해갖고 지나서 눌러주면 열쇠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 가까운 걸로. 문 열고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구멍이랑 위쪽 구멍이 있는 걸 보니까 피콜로 변신해서 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올라갈게요. 빨리 검수를 배워서 저기 해골을 칼로 부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검수의 좀 타양이 옵션을 주기 위해 기본으로 되던 걸 다 빼버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뭐 다른 시리즈에서 또 항아리 같은 거 칼로 못 부시긴 하는데, 옛날 게임인 것 같고 요즘 건 거의 부서질 테니까 일단 이걸로 들어가서 숨겨진 아이템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반짝이는 것들은 몬스터가 있는 거라서 보물상자가 있다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거든요. 열쇠가 떨어졌네요. 그래도 궁금하긴 하니까 한번 파볼까요? 아이고, 뭐, 가자마자 맞았네. 뭐야, 다치지도 않고 전기 쇼크만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네. 완전 헬이 됐어요. 그리고 피콜이 때도 맞네. 하트 한 칸 반 남았고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 괜히 했네. 자, 그러면은 하트 안 나오네. 이럴 수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뭐 하나 잡죠. 높이 많이 주네요. 한 마리씩 잡는 게 편하니까 한 마리씩 잡고 있고요. 아이고, 맞았네. 행복해주가 하나 얻었습니다. 몬스터가 아래도 한 마리 있네요. 항아리 뒤쪽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루피랑 소라 껍질 얻었고요. 하트 조각이 필요한데
힌트를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몬스터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 이쪽 아까 봤을 때 오른쪽이었어요. 던전 보스 방키를 얻었습니다. 올라가봤자 길이 없을 테니까 중앙으로 돌아가죠. 하트 안 주나요? 안 주네요. 아, 이러면은 힘든데. 자, 일단은 하트 수급도 수급이고, 묶었던 구역을 가서 보물 상자를 열려고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끝에 여기 끝에도 뭐 공간이 있는 게 보물 상자 있네요. 몬스터가 나올 느낌인데. 나왔다. 한 마리. 이거 그냥 피하는 것보다 가서 때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처음에 좀 빨리 잡았으면 그냥 하트 두 칸 정도면 될 텐데 너무 늦게 잡았어요. 자, 이 위쪽도 올라가 보죠. 뭐 없으면 그냥 떨어지면 되거든요. 하트 내놔. 안 주네요. 저기 뭐 날라올 테니까 그냥 스킵하고. 자, 이쪽에 끝에 구멍이 있는데 보물이 있을 수도 있다. 빨간색. 지금 맵에는 보물 상자가 없죠. 쟤는 뭐 안 먹어도 되고. 불안한데. 길을 대충 꼬아놔서. 아, 없네. 괜히 뚫었네. 아, 이쪽도 여기 스위치 보물상자 표시가 안 나오죠. 행복의 조각 빨간색만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해라. 아까 파란색이 나오긴 했지만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자, 얘는 어차피 떨어지러 온 거라서 아래로 바로 내려왔고요. 하트 수급을 했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또 하트 주겠죠? 자, 그러면은 끝쪽 여기 지금 루피가 있는 것 같은데. 대왕 루피. 여기는 길이 없어요. 카트는 이미 아까 먹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쪽도 뭐 볼일 없고요. 빨간색 행복의 조각. 왼쪽에 보물 상자가 있는데 먹기 꽤 힘들겠는데요.
아무튼 하나 더 얻었고요. 위로 올라가 보죠. 떨어지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 돌은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서 던전 보스한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아래.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안 왔었나 보네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파란색 행복의 조. 파란색도 주긴 주네요. 200루피짜리 파란색 행복의 조.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왜 탔지? 보스방 들어가면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얻었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 요정이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도전을 해보죠.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주지? 저번엔 왜 준 거지? 아이고. 요정 안 줍니까? 자, 일단 던전 아이템이 땅 파는 거긴 한데 쓰진 않을 것 같으니까 치우고 화살로 했는데. 아, 이거 기계 손이 나오는 기계 던전 보스일 텐데 지금 그래픽이 깨져서 안 보이고 있고요. 저기 약점이 눈일 텐데, 눈이라고 해야 되나? 손 중앙에 화살로 맞추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눈 튀어나와 있을 거거든요. 부서주면 이 녀석이 가라앉았네요. 자, 여기 분명히 사다리 같은 게 중간에 있을 거라. 아, 저 땅 파는 건 저 안에서 쓰면 되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고 사주고 화살 소급은 걱정이 없네요. 몬스터들 나오나? 안돼. 복구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네요. 오른손 지금 복구된 것 같고 왼손인가? 다시 잡아줘 보죠. 타이밍이 생명이라. 자, 지금은 땅을 파야 할 시간. 뭐지? 어느 거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껴놨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작을 때는 공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건가? 그래도 아니야. 기다릴 순 없으니
아이고, 땅 파고 있어, 왜? 알아? 어, 뭐지? 불을 쏘는 건가?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정신 건강이 좋으니까 처리했고요. 자, 다시 변신해서 들어가자. 일단 땅을 파고 때려보고 지금 그래픽이 깨져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깼나 보네요. 조각이 먼저 나오는 걸 보니 좀 신기하긴 한데 뭐 있나? 없네요. 보물 상자 같은 거 없나 했는데 이제 날아다닐 수 있나? 워프 할 수 있나요? 어, 오카리나 엘레멘트는 안 주네요. 자, 오카리나. 오카리나가 세 번째 게임부터 나오는 거라 역사가 꽤 됐죠. 93년도 적이었나? 일단 마을로 돌아갈게요. 이제 못 갔던 곳을 두더지 글러브로 갈 수가 있게 됐고요. 바람의 오카리나로 좀 빠르게 이동도 가능해졌어요. 일단은 마을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